네, 전 세계 차원에서 친환경 전환 물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수소와 전기차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ETF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주요 기업들도 앞다퉈서 수소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 생태계 범위가 넓어지고 또 펀드 시장도 확장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안에도 또 이 수소 투자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국내에서도 수소 드림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수소 관련돼서 전망 알아보면서 종목들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랜만에 수소 이야기를 또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네. 하다가 수소 전기차 오랜만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뭐 최근에 뭐 천연가스라든지 알루미늄 이것들 그다음에 곡물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뛰었는데 예. 수소 관련주들은 작년 12월 말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 수소차 관련된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발표가 되면서 연말에 뭐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가장 많이 빠져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뭐랄까 수소 관련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인데요. 예. 정책적으로 뭐 정부가 좀 밀어줘야 되는 사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부 ETF 펀드들이 이제 수소 관련된 투자 펀드가 설정이 많이 되면서 투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뉴스가 아침에 또 나왔고요. 미국의 어제 이제 정부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수소 투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프라 부양안에 포함된 수소 투자인데 4개 이상의 수소 허브 조성을 8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예. 수소의 개발 기술과 장치 고도화에 10억 달러 그리고 수소 관련 제조 밸류체인 육성에 5억 달러 등 굉장히 구체적인 수소 투자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올해 1기가와트 이상의 수소 생산 수전의 설비에 설치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EU의 기가와트 규모의 수전의 설비에 어떤 설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끌면서 수소 관련된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수급들이 다시 한번 손을 좀 댈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상하프론테크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예. 되는데 뭐 일진 머티리얼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가 아마 최근에 이제 탄소 섬유가 적용된 타입4 형태의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 중에 있고요.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된 판매 1위 기업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혁신 성장 관련된 빅3 산업 장려 정책 때문에 상당히 좀 동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직접적인 수혜가 이제 국내에 관련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탑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튜브 트레일러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기존 튜브 트레일러보다 이제 크기 무게가 절감된 타입4의 튜브 트레일러가 도심지 운행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단순 수소 운송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결국은 별도의 저장소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의 저장, 보관, 운송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한 타입의 제품입니다. 따라서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범용 제품으로 활용 가능한 점에서는 수혜주로 거론되는 상황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 전방 산업의 어떤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정도는 상당히 좀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다소 수급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일진 하이솔루스도 지금 5%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도 8%대로 지금 상승력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또 두산 퓨어셀도 6%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투자법들이 나오곤 있다곤 하지만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확장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반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주주들이 보는 데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수소 관련된 뭐 자동차만 본다면 사실은 수소는 시장성이 없죠. 전기차가 지금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뭐 글로벌리 팔아봤자 한 2만 대 정도밖에 안 팔리기 때문에 이 자동차로서는 수소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예. 수소 경제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 신사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저장소라든지 탱커 같은 걸 결국은 정부 산업 로드맵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정부 정책의 어떤 정책 투자 법안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초기에 투자가 들어간다면 주가 부분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ETF라든지 관련된 펀드들이 조성된다면 결국 관련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펀드에 결국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가 결국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고점 대비 주가가 너무 급락해 있는 상태니까 수급적인 개선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뭐 움직임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 바라보겠습니다.